You have the time of your life every single night. The confetti's raining. Good morning, 유산소 10분입니다. 아주 쉬운 열동작인데요. 잠도 몸도 깨워주고 혈액순환도 돼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좌우로 발을 옮겨주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둥글게 원을 그립니다. 손끝이 몸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시원하게 뻗어주세요. 수평으로 4번 원을 그리고 그 다음은 위로 4번 길게 뻗어줍니다. 발을 옆으로 옮길 때마다 숨을 후 내쉬며 움직입니다. 보폭은 넓게 벌리시고요.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해주세요. 두 손을 위로 쭉 뻗으며 발끝으로 섰다가 숨을 후 내쉬면서 상체를 숙여서 손으로 반대편 발끝을 터치합니다. 팔은 시원하게 뻗어주시고요. 상체를 숙일 때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허리는 편 채로 숙이는 기분으로 움직여주세요. 무릎은 자연스럽게 굽혀집니다. 아침부터 몸이 유연하신 분들은 다리를 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서시고요. 두 손은 머리 옆에 둡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올려 주시고요. 반대 팔꿈치를 내려서 무릎에 닿게 해줍니다. 동작하시는 동안 복근에 살짝 긴장감을 넣어주시고요. 다리를 내릴 때에도 툭 떨어뜨리지 마시고 배에 긴장감을 넣은 채로 서서히 내려주세요. 다리 모으시고요. 허리는 살짝 편 채로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상체를 낮춰주세요. 그 상태에서 숨을 후 내쉬면서 일어나서 발을 옆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팔은 둥글게 원을 그리며 위로 올려주세요. 동작을 헐렁헐렁하게 하지 마시고요. 견고하고 씩씩하게 움직여줍니다. 다리 살짝 넓게 벌리시고요. 손은 앞으로 나란히 해주세요. 숨을 훅 내쉬면서 발을 뒤로 차서 엉덩이 가깝게 해줍니다. 동시에 팔꿈치는 등 뒤로 당겨주며 가슴을 펴주세요. 동작을 가볍게 움직이시려면 배에 힘을 살짝 주시면 됩니다. 견고하게 동작을 진행하려면 항상 코어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손은 앞에서 모아서 팔꿈치를 들어주시고요. 좌우로 상체를 트위스트 해준 후에 숨을 훅 내쉬면서 앞으로 발차기를 합니다. 발차기 할 때 반대손을 뻗어서 발끝을 터치해주세요. 배에 힘을 딱 주시고 발차기를 하면은 발이 높게 시원하게 올라갈 거예요. It's been years since I've seen your smiling face. And even though I took measures for all my pain, I still dream about you lately and hallucinate. Yeah. Lost maiden, where have you gone? Please come back to my heart. 두 손을 위로 뻗어주시고요. 숨을 훅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동시에 손을 내려서 무릎을 터치해주세요. 무릎을 내릴 때에는 허리를 뒤로 꺾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려면은 배에 힘을 살짝 주시고 움직이시면 돼요. 속도를 빠르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두 발은 모으시고요. 허리는 편 채로 자세를 살짝 낮춰주세요. 엉덩이 부분에 힘이 딱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좌우로 발을 옮겨주시고요. 팔은 한 번은 앞으로 그리고 한 번은 옆으로 들어주세요. 발을 옮길 때마다 숨을 후 내쉽니다. People are nice, but it's only for the tips. The weather's fine, but it's nothing I would miss. My only friends are the ones I left behind. Wish I could see them just for a moment. Cause I don't know anybody here. It's awfully lonely. I smile, but they just stare. And I see misery everywhere. It's getting to me. I cry, but they don't care. Oh, I'm getting lost in the commotion and the sound is way too loud. Cause I'm not the city girl I thought I was. 손을 모아서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한 발을 앞으로 넓게 디딘 후에 숨을 훅 내쉬면서 상체를 틀어줍니다. 복근에 긴장감 넣으시고요. 팔을 옆으로 보내며 틀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상체를 너무 많이 틀려고 하다가 괜히 허리만 다칠 수 있어요. 복근에 힘이 딱 들어간 상태로 탄탄하게 상체가 돌아가는 만큼만 돌려줍니다.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다리 넓게 벌리시고요.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균형있게 서주세요. 팔은 옆으로 뻗었다가 상체를 낮추면서 손을 아래로 둥글게 내렸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숨 후 내쉬면서 상체를 옆으로 숙여주세요. 옆구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 때까지 쭉 늘려줍니다. Let's pretend this isn't my life. Let's pretend it was a great night. Let's pretend that it was real nice. Let's pretend that it's a movie. Let's pretend that it's a story. Let's pretend that it was glorious. Cause that's where I do my best work. That's where I see my real world. In fiction you just can't get hurt. In the imaginary world. Yeah, that's where I do my best work. That's where I put myself first. In fiction you just can't get hurt.
하셨습니다. 아침에 몸이 유난히 무거운 날이 있죠. 침대에서 꼼짝도 못할 것 같이 기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몸을 일으켜서 이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하기 쉬운 동작으로 혈액순환이 되면서 금세 활력이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몸을 깨워주고 나면은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쾌한 기분도 생길 거예요. 피곤하다고 꼼짝하지 않고 있기보다는 몸을 조금씩 움직여주면은 피로감도 가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른 운동으로 곧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